후종인대골화증의 개념과 치료. 후종인대골화증이란 사람의 척추 중 경추는 7개의 뼈와 디스크, 이를 연결하는 많은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 뇌에서 연결되는 척수는 뒤쪽 척추관을 따라 아래로 내려옵니다. 경추의 앞에 붙어 있는 긴 인대를 전종인대라고 하며 뒤에 붙어 있는 긴 인대를 후종인대라고 하는데, 이 후종인대가 석회화가 되어 두꺼워지고 척수를 압박하는 병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뒷목의 뻣뻣함과 압박감만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후종인대의 골화가 심해지고 신경이 더 압박되면 팔이나 손의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저하가 시작되고 점차 다리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배뇨나 배변 장애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진단.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가 필요하며 신경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근전도 검사, 신경 유발 전위 검사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 가장 기초적이며 후종인대의 골화가 심한 경우에는 석회화를 발견할 수 있는 단순 방사선 검사, 골화된 종교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척추관 협착과 척수 압박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인 컴퓨터 단층 촬영, 척수의 신경 손상, 변성 유무와 척수의 압박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기공명 촬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치료. 후종인대 골화증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증상이 없거나 척수의 압박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물리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척수 압박 증상인 보행장애 또는 팔이나 다리에 섬세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의 방법은 척수 압박 정도, 침범된 척추 분절의 범위, 시술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체 제거술. 목의 앞에서 접근하여 척추체와 골화된 후종인대를 모두 제거한 후 그 공간에 인공보형물을 삽입하고 인공나사못 고정술로 척추를 지지해주는 수술법입니다. 후궁 확장 성형술. 목의 뒤에서 접근하여 경추뼈의 후궁을 자르고 자른 틈에 금속판을 덧대어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법입니다. 후궁 절제술 또는 후방 고정 및 유합술. 목의 뒤에서 접근하여 후궁의 일부를 절제하고 필요시 인공나사못을 이용하여 위아래 척추뼈를 고정하고 유합시키는 수술법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을 시행할 때 신경 손상을 알 수 있는 수술 중 신경 감시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척수 손상 없이 압박된 신경이 감압될 경우 과거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